네, 제 뒤에 차량은 BMW의 컨셉트 가죽 짓보인데요. 저는 이 차량을 딱 봤을 때 약간 상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. 왜 그러냐면 이 로드스터 차량인데 로드스터는 보닛이 굉장히 길잖아요. 근데 보닛이 길고 또 이 그릴을 측면에서 보면은 살짝 비스듬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약간 상어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좀 약간 연상이 되는데, 그리고 이 보닛 위에 있는 대형 에어 인테이크도 약간 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기를 잘 흡입하고 잘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BMW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키드니 그릴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바 형태가 아니고 지금 세로형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마치 약간 이빨이 돌출된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아서 굉장히 날렵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뽐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밑에 하단에 자리 잡은 카본 소재도 역시 약간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옆쪽에 적용된 헤드램프는 마찬가지로 이 차체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게 굉장히 눈매가 이렇게 쭉 찢어져 있어요. 이렇게 위쪽으로 확 올라가 있는데 이 눈매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건 아무래도 이 사구 형태를 감싸고 있는 이 LED 램프인 것 같아요. 이건 마치 약간 조각품을 제가 전시품을 보러 온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.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. 측면을 보시면 확실히 로드스터의 어떤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. 이 긴 보닛과 짧은 오버행, 약간 초창기에 BMW에서 그 로드스터 모델 낸 적 있잖아요. 그 BMW의 328 밀레밀리엄? 미글리? 네, 그 모델을 좀 많이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컨셉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날렵하고 뭔가 막 이렇게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이 되어 있어요. 사막에서도 막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지금 거울이 적용돼 있거든요. 근데 왠지 양산형으로 나오면은 아무래도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좁다 보면은 뒤쪽을 보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좀 더 넓고 좀 더 이렇게 넓어지게 길이감도 좀 길어질 것 같고요. 약간 네,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.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또 프런트 쪽에 앞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. 확실히 이것도 다 카본 소재가 쓰였어요. 고급 소재가 쓰였고 굉장히 고성능 자동차라는 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. 군데군데 굉장히 이렇게 곡선을 적용한 듯 하지만 또 날렵하게 직선형도 많이 캐릭터 라인 같은 데가 적용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이 전시장에서 뛰쳐나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곡선과 직선을 굉장히 조화롭게 잘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대형 휠도 또 적용이 돼서 상당히 흔들림 없이 움직임이 많이 없이 빠르게 달려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후면부는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리어램프인데요. 리어램프 역시 앞에 헤드램프랑 비슷하게 그런 약간 조각품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. 그래서 눈에도 굉장히 잘 띄고 또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패여져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근육질적인 몸매를 더 부각시킨다는 느낌이 들고요. 그다음에 이 양옆으로 에어 인테이크가 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약간 고성능 자동차의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다음에 이 후면 아래쪽에는 카본 소재로 된 듀얼 트윈 머플러가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. 그다음에 뒤쪽에서 보면은 이 좌석이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를 소재를 덧댔어요. 약간 굉장히 뭐랄까요? 근데 뒷면은 약간 저는 약간 개구리가 조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. 눈이 이렇게 개구리 눈이 튀어나온 것처럼.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약간 지금 부산의 어떤 바닷가? 모래사장을 달리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터쇼에 전시된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의 색상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 또한 운전자 중심의 그 플랫폼으로 설계가 된 것 같고, 다음에 이렇게 스티어링을 보면 컨셉카여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구경이 작고
아담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양산형으로 나온다면 이 차를 타고 한번 스티어링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차가 잘 달려나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.